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텔론입니다. 오늘의 벌 챔피언은 한 천재가 만든 챌린저들에서 요즘 비상 상태 서포트 카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은 이렇게 들어주고요. 아니 지금 챌린저들을 상대로 지금 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칼날비 들고 뼈방패 들어가지고 1레벨에 그냥 개 사이콥처럼 하는 그런 빌드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후반에도 좀 세가지고 오늘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즈아!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좀 갈게요. 나 핑 존나 찍히고 있어. 왜? 카밀은 인베 가야 되는데 인베 안 간다고 지금 개지랄하는 거잖음. 미안합니다. 제가 가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러지 마십시오. 죄송합니다. 이 핑을 멈춰주십시오 선생님들.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이제 그만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가볼까요? 가볼까요? 찾았다! 간다? 아 까비 나 케인한테 그치 케인한테 그거 썼고 자 패시브 발동 지류가 아니라 저거 죽었고 일단 이거 때려 오케이 1킬 먹었고 판테온 나이스 아 이거 전멸 까비 이거 카이사 저 롱소드 아 특별 핑마 진짜 미쳤다 이 태고 지렸다. 어, 나 보물사냥꾼 개 많이 먹었네. 응, 김 어디? 미드는 눈물을 흘림. 미드 사일? 아, 2킬 먹었네. 받아들여. 아, 이 정도면 괜찮네. 아, 나 가야 된다. 나 경험치 조졌는데 카이사 노플인가요? 어허. 아, 조졌는데. 근데 뭐 이마 야 이 자식아 나도 경험치 바로 그냥 미드로 가볼까? 덤으로 가야겠다. 어어 아 죽였고 아니 나는 큐프를 못하겠어. 이프를 진짜 못하겠음. 좀 해야겠 것 같아. 그래도 뭐 먹었으니까 하고 싶죠? 착 나이스 까비 아깝소 이거거당 난 갈게 안녕 이거나 먹어라! 아 딜교 지렸고 해볼까? 아! 아 너무 아깝다 이거 뭐 좋았죠? 다이브 치면 되잖아 이제 자 이 두 번째 마스터 해주고 어 아로 나왔어 마스터 오케이 어? 이거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평타 에? 킬 먹고 싶어서 미안해 어, 킬 너무 먹고 싶었어. 월식 나왔다! 헤헤헤헤. 아쉽고. 일단 카밀은 다른 건 모르겠고, 레벨은 생각보다 안 중요합니다. 템이 중요한 애지. 나이스! 원래는 큐, 평, 평, 큐,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, 그냥 어차피 다이브 라인이라서 그냥 빨리 눌렀어요. 정확하게는 평, 큐, 평, 평, 큐, 평 이더라고요. 그걸 때릴 수 있어야 되니까 까비 큐? 평, 큐? 큐? 사미라 압박 좀 하네. 압박은 네가 했지만 킬은 내가 먹어. 주는 맛있네. 신발은 똥신 하나 정도만 가지고 그냥 빨리 코어템을 뽑는 식으로 하더라고요. 이 태고 핑과 또 샀어. 미쳤다 그냥. 그냥 좋다고 원래. 어, 아이. 큐! 방금 큐 이타 개 맛있었죠? 착!
착, 착, 착. 야, 지렸고. 아, 이거 봐, 죽었는데? 맛있고. 아, 이거 이플 맞췄다, 인정? 사실 안 해도 돼. 그냥 하고 싶었어요. 어? 아니, 죽어야겠다. 컷. 불안데요? 전 안 죽을 건데요? 시발, 거짓말인데요? 사람이 그 모범을 보여야지. 됐어, 이제 편하게 해. 서렌 당하면 그냥 서렌 당하겠습니다. 좋은데? 너무, 아니 그거는. 어? 어 그래, 가져와! 끊어버려 이거? 어? 에라이! 응? 어? 뭐야, 왜 안 죽어? 내 킬! 연습! 연습 실패! 어? 죽어? 안 죽잖아! 죽네? 어? 뭐야, 나 저거 처음 먹었어? 카이사 처음 먹었어. 참고로 서포템은 이 피에노를 가주시면 됩니다. 이제 이거를 감으로써 서포터의 장점 중에 하나가, 원래 얘가 그게 존나 중요하잖아요. 3일체나 심파 같은 것들이, 원래 심파는 없어졌지만 이걸로 그냥 갈 수 있는 거지. 3일한테 성능 미쳤더라고요. 벌써 나는 사실상 2코어 넘게 생겼다고 보면 돼. 어? 어? 킬 먹어주고 큐브 써주고 평타 평타. 아, 여기까지. 아깝네. 아니 저거 하나는 죽일 줄 알았는데. 아니 얘가 지금 레벨 딸려도 존나 세긴 하더라고요. 레벨은 진짜 상관이 없어. 원 서포트 자크요. 그리고 이제 전멸 사실상 9초죠, 9초. 전멸 3단 연속으로 쓰는 게 9초라고 보면 돼. 이거 왜 안 먹어 이 자식아. 아니 왜 포기했어. 어마 따라가 봐야지. 끊어주고. 어 아니 이게 그냥 바로 이어지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. 원래 살아야 되잖아. 이게 한 명 자르고 나면 그냥 바로 이어진 킬이. 여기서도 만약에 근처에 있으면 바로 그냥 물어버리는 거야. 다만 그 대신 기본 공속은 존나 딸려요. 어? 야 미쳤다 씨. 칼하? 끊어주고. 지금 보면 사실상 이 생존기가 사실 갈라진 하늘로 회복 한번 해주고, 거기에 월식으로 두 번 때렸을 때 실드 생기고, 거기에 이제 적응형 방어체계로 실드 또 410까지 생기기 때문에 서포터 초극딜 치고는 꽤 셉니다. 이게 탑으로 하면 안 되냐 하는데, 탑으로는 이렇게 가면은 라인전 그냥 폭망합니다. 그리고 이선마도 아니다 보니까 기동성도 좀 떨어지고.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는 또 웃긴 게, 당연히 시너지를 내주기 위해서 바로 그냥 스테라 까주는 게 좋겠죠? 안 봐줘도 된다고 이제 했는데 살짝 봐줬니? 게임이 살짝 무서운 걸? 어? 에헤? 그냥 여기다 써버리고 평 평 큐 이 큐. 와! 개맛있. 써. 어 어. 나 들어갈 수 있어. 큐 큐 큐 큐. 평, 평 큐. 응? 어 뭐야 죽었는데? 아 그냥 빼야겠다. 뭐야 끊었네? 어 죽었는데? 까비. 아 잠깐만 나 다행이다. 테라 가주고 핑화 사주고 이러면 사실상 끝이에요. 이게 거의 쿨템이더라고. 이 이후에는 계속 핑화 사주고 하면 되니까. 지금 보면 알겠지만 막 싸움에 엄청 좋죠?
오라고. 아 이거 못 넘어가네. 어 렉사이 죽었고 빼야겠다. 어 좋은데? 좋아요. 야소 좋았고 야소 좋았고 좋았고 좀 맞대가리가 없지만 나 서포터야. 어 나 서포터야. 와 피해 노래 미쳤네. 2000 넣었죠 벌써. 근데 왜 증폭 피해량이 없냐. 갈라진 하늘 3500 스테라건 뭐 이정도 넣었고 월식도 이정도 넣었고 1대1 떠줄 사람 없나 상대 중에. 아 원콤 까비 투콤. 아씨 어 일방적으로 패니까 오랜만에 그거 하네. 바로 먹자 얘들아. 참고로 칼날비는 결국 초반용입니다. 근데 칼날비 적중률 104%네 이 정도면 엄청 높은 거죠. 레벨링 너무 떨려가지고 그냥 미니언 조금 서리 좀 해야겠다. 돈은 필요 없는데. 풀템이요 수호천사 일단 갔다가 나중에 중무 가자. 공격력 400. 어 이거 온다. 그 큐? 아 큐! 오우 존나 쎄. 어? 큐평 큐! 아하하하! 우하하하하! 존나 맛있네. 아 이게 참 족같아. 어 얘 빼야겠다. 아 이거 Q 이탈을 못 기다리고 어? 계속하네. 오! 똘갱이 새끼. 에? Q. 야 이 똘갱이 새끼야 왜 이렇게 쎄? 좋았고 이겁니다.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숙련도 있었으면 솔직히 저렇게 계속 원콤 내고 Q 2타 B가 안 내고 했을 텐데 내가 Q 2타에 대한 그것도 좀 별로였고 EW도 조금 어느 정도 잘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EW도 조금 재능 없고 근데 숙련도 있는 사람들이 쓰면 얼마나 잘하겠어. 저 딱 네 판밖에 안 했어요. 이거 솔직히 좋습니다. 자 딜량은 아 나쁘지 않아. 솔직히 이 약간 역할로 따지면은 암살자라는 느낌 암살자라는 느낌인데 이니시랑 그 약간 빠지는 게 가능한 그런 거다. 숙련도 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잘 쓰실 수 있을 듯 합니다. 재밌었습니다. 서포 카밀이었습니다. Hello, I'm Talon. Thanks for watching my video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